청홍으로 오늘 라이트급의 결승전을 치르게 될 텐데요. 라이트급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라이트급들은 선수는 지금 현재 65명이 출전했고요. 53 초과 또 57까지의 체중인데 스피드도 겸하고 있고 또 유연성도 있는 체급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준혁 선수의 상대편 차우혁 선수는 2.28 전국대회 3위를 한 선수고 5.18 전국대회 3위를 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전국대회 수상 경력도 있고요. 두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한 경험이 있고 힘대 힘으로 오늘 맞붙겠습니다. 라이트급의 결승전입니다. 175cm 이준혁 선수 역시 175cm 차우혁 선수입니다. 라이트급 선수들은 스피드와 힘이 겸비된 선수들이거든요. 아, 청선 왼발로 빠지면서 몸통 돌려차기 2점을 선취점하였습니다. 선제 득점은 몸통으로 이준혁입니다. 자, 정말 탐색전은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한 해전에 모든 걸 다 쏘아 부라기 때문에 탐색점 없이 계속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선수들 뛰었던 선수한테 물어보면은 3회전까지 꼭 3회전을 1, 3회전이나 1, 2회전만 뛰어서 체력이 덜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한 회전 한다 모든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탐색전 없이 곧바로 기량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짧은 30초 동안 정말 일반인들은 한 두세 시간 뛰는 그런 체력을 소모하고 있는 겁니다. 때리고 넘어지고 자 살짝 피했고요. 머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네. 이준혁이 영역에 동점. 자 그러나 두 점 남았습니다. 자 차우혁 모릅니다. 끝까지 몸통 얼굴까지 이준혁 선수가 끝까지 경기 운영을 잘하면서 6-4가 됐을 경우에 감점을 두 개 봐도 6-6이 돼도 감점으로 인한 상황보다 득점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거든요. 5초, 4초 남았을 때 감점을 받더라도 뒤로 물러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준혁의 상단 수비가 돋보였습니다. 1라운드. 성주중학교 이준혁 그리고 동평중학교 차우혁 선수의 대결입니다. 결승전입니다. 라이트급이고요. 선수들 띠를 보면 검은색과 빨간색이 섞여있는 띠를 메고 있어요. 네, 품띠이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품이라 그러고 이제 만 15세가 넘어가면 검은띠라 그러거든요. 네. 네, 왼발 공격 후 앞발 공격 후 연속으로 또 뒷발을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타이밍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앞발을 그렇죠. 쓰고 있는 차우혁입니다. 네, 그다음에 뒷발. 아. 자, 안개선으로 밀어볼 생각인데 네. 주먹으로 반격합니다. 이준혁 아, 성공. 득점. 아 득점에 성공. 주먹. 차우혁도 주먹이었는데 차우혁의 주먹은 조금 약했습니다. 1-0. 공격하라는 주심의 수신호. 공격 사인이 있은 후 5초 동안 경고를 안 하면 감점이 주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다가가서 주먹 몸통 공격까지 좋아요. 차우혁. 차우혁 선수 돌려차기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무릎을 접어서 때려줘야 되거든요. 10초. 자, 10초 남았어요. 아, 네. 역전하는 차우혁입니다. 차우혁 몸통이 들어갔어요.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자, 3초. 갈려 2초 남았어요. 자 몸통 계속 밀어보는데 살짝 또 뒤로 물러나면서 한 점을 지켰습니다. 3회전까지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사회생 차우혁 계신 주목 공격으로 1-0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차우혁의 차고, 왼발이 들어가는 상황 차고 나오면서 카바가 정확히 뚫렸거든요. 손을 손이 올라가기 때문에 카바 뚫렸거든요. 카바를 정확히 해줘야 안쪽으로 해줘야 되는데 카바 뚫려가지고 2점을 주면서 2회전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잘하는 것도 이제 한계선 쪽으로 몰아가서 많이 도망갈 곳을
봉쇄한 게 유효했습니다. 앞발 공격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처음에 앞발 공격 해주고 거리를 조절한 다음에 뒷발 공격 해줘야 됩니다. 지금도 상당 공격이 너무 없거든요. 연결할 근접 거리에서는 돌려차기와 상당 공격을 연속으로 해줘야 됩니다. 1대1 받아차는 차우혁. 이준혁이 주먹. 네, 몸통이 들어갔어요. 자, 주먹 몸통 계속해서 서너 번을 때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합니다. 고등학교는 2분이지만 중학교 1분 30초거든요. 거리 시간이 짧아요. 더 화려하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자. 받아차기. 돌려차기. 차우혁의 돌려차기. 가발 뚫지 못했습니다. 아, 네, 왼발 돌려차기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차우혁 선수가 지금 이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게이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똑같은 2점이지만 게이지 하나 저 오른쪽 상단에 보면 일이 있거든요. 예. 저렇게 승패 지금 차우혁 선수 이기고 있는 겁니다. 아, 네, 오른쪽 돌려차기. 자, 무릎을 굽혀서 좁은 공간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3입니다. 10여초 남았거든요. 받아차기. 돌려차기. 가방을 뚫니다. 앞발과 돌려차기 뒷발 들려. 왼발로 받아차고 나와야 됩니다. 자, 주먹. 4초. 자, 점수파 볼 시간이 없어요. 돌려차기. 안 넘어졌어요. 자, 그대로 끝까지. 네. 차우혁의 역전승. 자, 그러나 주심이 아직 승패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네, 지금 예. 아, 감점으로 인한 점수보다 발로 낸 점수가 더 많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여도 득점으로 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승리가 가져 감점이 점수보다 동점이지만